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이제 슬슬 연말이 다가오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화려하고 글리터 느낌의 메이크업을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요즘에는 무펄보다는 조금 더 글리터가 많이 들어간 메이크업이 끌리기도 해서 제가 요즘에 잘 쓰는 제품들이랑 그리고 신상 팔레트를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저도 눈이 짧고 눈두덩이에 살이 많은데 이런 눈도 조금 크고 시원시원해 보일 수 있는 아이 메이크업 꿀팁도 많이 넣었으니 지금부터 저랑 같이 글리터 메이크업 보러 갈까요? 여러분, 저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요거예요.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 오늘 날씨가 구름이 많아서인지 계속 해가 들었다 안 들었다 하더라고요. 메이크업을 할때 밝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맞춰볼게요. 요즘 제가 진짜 잘 쓰는 거 요거 니들리. 아는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됐거든요. 별 기대 없이 토너 패드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틀 전쯤에 공홈에서 패드를 하나 주문했는데 오늘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엠보싱도 진짜 부드럽고 쓰면 각질이 자연스럽게 좀 탈락되는 느낌?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잘 먹으려면 일단 피부에 각질이나 노폐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극적인 필링이나 스크럽 쓰면 저는 피부가 붉어지고 다음날 오히려 트러블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매일매일 토너 패드로 조금 조금씩 결을 관리해주는데 그게 훨씬 더 각질도 잘 탈락되고 베이스가 더잘 먹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느낌이라서 저처럼 피부가 좀 얇으신 분들은 차라리 토너 패드로 매일매일 조금씩 닦아주는 걸 추천해요. 진짜 꾸준히 하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좋아지는 걸 느껴요. 요즘 진짜 피부가 넘버즈인 메이크업 찰떡 토너. 넘버즈인 2번 토너랑 3번 토너는 제가 작년부터인가? 계속 꾸준히 추천을 하고 마켓으로도 가져왔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잘 쓰고 있고요. 2번 토너는 계속 꾸준히 잘 쓰고 있고 3번 토너도 나이트용으로 잘 쓰고 있거든요. 확실히 보습이나 가볍게 쓰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넘버즈인을 너무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어서 그래도 얘는 진짜 화장 잘 먹는 토너로 완전 추천. 일단 피부 상태가 좀 달라지거든요. 넘버진도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요청해주고 2번 토너랑 3번 토너 너랑 나랑 아랑 언제 하냐고 문의가 많더라고요. 아마 좀더 추운 겨울이 되면 3번 토너를 가지고 올수 있지 않을까. 살짝 스포를 해봐요. 살짝. 라비오떼 히알바이옴 워터 앰플이에요. 이 라비오트도 저 꾸준히 잘 쓰고 있거든요. 벌써 또 이만큼 비웠는데 아직까지는 요거 라비오트 하나만 사용을 해도 괜찮기도 하고 아침에 하는 스킨케어는 최대한 수분감만 채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잘 쓰는데 솔직하게 겨울이나 한 1월, 2월쯤 되면 얘만 단독으로 쓰기에는 살짝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쓰려고 지금 탈탈 털어서 쓰고 있거든요. 조만간 공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얘는 좀 수분 위주로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속 건조가 심하신 분들한테도 괜찮아요. 제가 속 건조가 정말 심해서 거의 기초 제품 보여드리는 거는 속 건조 케어 라인이 많을 거예요. 얘는 히알바이옴. 선크림은 닥터지. 아침이나 오전에 하는 스킨케어는 수분 위주로만 채워주고 보습은 나이트 케어로 많이 빼주는 편이라서 오늘도 한요 정도로 베이스 해줄게요. 에뛰드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얘는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브러쉬로 가볍게 쓸어준 뒤에 결자국이 남은 부분에 한번더 퍼프 두드려 줄게요. 원래는 딱 이쯤 계절부터는 좀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자주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을, 겨울에도 조금 보송보송한 파운데이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대신 파데가 좀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는 편이라서 파우더 처리 없이 그냥 바로 색조로 넘어갈게요. 섀도우는요, 요거예요. 에이블랙 글램 체인지 멀티 팔레트의 카라멜 브라운이에요. 이쁘죠?
이제 연말도 다가오니까 조금 화려하고 블링블링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딱 이렇게 에이블랙에서 보내주셨어요. 컬러 조합도 괜찮고 딱 웜톤 분들이 쓰기에 괜찮은 조합 라인들? 오늘 조금 화려하게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섀도우로 채워주고 눈썹 결은 에보니 펜슬로 가볍게 채워줬고요. 에보니 펜슬이 사비온필 같은 느낌이라서 눈썹이 흐릿하거나 저처럼 조금 숱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거 사용하면 정말 괜찮아요. 저도 눈썹 숱이 정말 없고 숱도 흐려가지고 이렇게 항상 흑심으로 약간 머리 채워주듯이 흑채 뿌려주듯이 눈썹에도 조금씩 뿌려줘야 돼요. 이거 흑채 같은 느낌인데 이거 썼을 때마다 잘 채워지고 괜찮더라고요. 원래 남자 배우님들한테 많이 쓰는 에보니 펜슬인데 저는 저한테 씁니다. 음영이 진하게 들어갈 거라서 눈썹 바로 아래까지, 홀 라인까지 섀도우를 풀어서 올려줄 거예요. 메이크업 하다 보면, 처음 베이스 색상을 어디까지 올려야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가장 쉽게 내 눈이 이렇게 쓱 들어가 있는 이홀 라인. 그 라인이 가장 쓱 들어가야지 눈이 커 보이고, 거기까지 블렌딩을 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더라고요. 홀 라인까지 첫 번째 베이스 색상 깔아줄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눈 위와 아래가 연결되어 있는 C컬 존이거든요. C컬 존도 가볍게 쓸어줘서 뒤쪽에 눈매가 조금 더 들어가 보이게 살짝 눌러줄 거예요. 이제 더 짙은 브라운 색상 이렇게 두개 사용해 줄게요. 지금 쌍꺼풀 라인보다 조금 더 위까지 음영을 넣어줬는데 이렇게 잡아줄 때는 눈을 살짝 게슴츠레 뜬 상태에서 블렌딩을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블렌딩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눈을 떴을 때도 이 섀도우가 살짝은 덮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베이스로 깔았었던 그 C컬 라인을 브러쉬로 둥글려주면서 눈 아래 있는 C 라인까지 꼼꼼하게 다 채워줬고요. 섀도우 가루 때문에 눈끝이 번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면봉으로 계속 닦아주면서 해줘야지 좀 깔끔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눈화장까지 해줬고, 골드펄이 가미되어 있는 브라운 색상으로 섀도우 팔레트에서는 표현되어 있는데 막상 발색을 했을 때는 이 골드펄이 고르게 발색되지는 않고 조금은 뭉친다는 느낌은 있어요. 손으로 발랐을 때보다 브러쉬로 발랐을 때 지금 골드펄이 더 날아가는 느낌이거든요. 얘는 그냥 아이라인 대용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골드펄 느낌을 조금 더 내고 싶다면 손으로 바르고 그냥 저처럼 아이라인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다면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글리터를 써줄 거예요. 제가 또 기가 막힌 또 까마귀잖아요. 아, 글리터 없이는 못 사는데 이 섀도우 팔레트가 사실 글리터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 컬러. 진짜 예쁜 로즈 골드 샴페인 색상? 진짜 예쁘죠? 컬러가. 너무 예쁘죠?
얘를 손에다가 묻혀서 눈 위에다가 자글자글하게 처음에는 브러쉬로 썼는데 가루가 너무 날리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누르니까 밀착도 잘 되고 딱 붙으면 잘 안 떨어져요. 아래 애교살 쪽은 조금 섬세하게 터치해 주려고 브러쉬로 꾹꾹 누르듯이 얹어줄게요. 지금 쓰는 거는 더툴랩의 219번 브러쉬예요. 같이 음영 조금 더 넣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컬러 베이스 깔았던 색상 위에다가 글리터를 조금 더 얹어서 가운데 사용했었던 이 샴페인 색상이랑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될 수 있도록 조금 블렌딩 시켜주는 느낌으로만 이거 렌시스 사용해줄게요. 마스카라는 이거 이니스프리의 심플 라벨. 원래 이 심플 라벨은 제가 생얼 메이크업 하거나 메이크업을 정말 내추럴하게 할 때 자주 썼던 마스카라거든요. 확실히 깔끔하게 올라가면서도 뭉침이 적어서 마음에 들고 브러쉬 솔이 얇아서 눈두덩이에 살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항상 파우치 속에 넣어 다니고 쓰다가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로로 지나가주면서 마스카라 액을 많이 묻혀주고 그 다음에 세로로 쓱쓱 빗어서 속눈썹 결도 잡아주고 마스카라 묻었던 똥도 정리해주고 드라마틱하게 풍성해지거나 볼륨감이 살아나진 않지만 지금 마스카라처럼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는 마스카라예요. 네, 블러셔는 롬앤의 페어칩입니다. 컬러 자체가 눈에 띄게 올라오는 편은 아니고 좀 소프트한 느낌으로 발색이 되거든요. 입자 자체가 진짜 맑고 부드러워서 파우더 처리 대신에 사용을 해도 괜찮고 저는 자연스럽게 혈색 올려줄 때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봄, 가을, 계절 상관없이 웜톤 분들이라면 진짜 진짜 추천해요. 안 어울릴 수가 없어. 너무 예쁘죠? 아까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아이 홀까지 음영을 잡아줬잖아요. 그 위에다가 하이라이터 글리터를 올렸기 때문에 눈매가 조금 더 볼록하게 올라와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쉐이딩 컬러로는 아이홀 위쪽을 한 번 더 음영을 잡아서 눈 전체가 살짝 들어가 보이게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림자와 하이라이터 그림자가 만나야지 이 하이라이터 구간이 더 밝게 튀어 올라와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요거는 디어달리아. 디어달리아 요즘에 잘 써주고 있는데 확실히 립 베이스로 쓰기에 너무 괜찮아요. 저도 입술색이 조금 없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오버립하거나 블렌딩 시켜질 때는 요거 디어달리아가 딱 잡아주니까 위에 있는 다른 컬러들이 예쁘게 블렌딩되는 느낌? 요즘에 잘 써주고 있어요. 셀프 뷰티에 피그예요. 피그. 손 끝에 덜어서
오늘 이렇게 눈이 좀 커 보일 수 있으면서 연말에 하기 좋은 글리터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제가 오늘 정말 잘 쓴 이 에이블랙 팔레트 있잖아요. 제가 이 팔레트가 출시되고 마음에 들어서 따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에이블랙 브랜드에서 팔레트를 하나 더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 메이크업 룩에서 사용한 이거 에이블랙 팔레트랑 제가 평소에 잘 쓰는 꿀템들을 같이 모아서 저희 몰랑이 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항상 너무 고맙기도 하고 영상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해서 항상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저희 몰랑이 분들 너무 감사하기도 해서 평소에 메이크업 룩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이나 평소에 댓글 달아주신 몰랑이 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준비한 이벤트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적어둘 테니까요. 이 영상 보러 와주신 몰랑이분들 선물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